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쪽 송당 동화마을이라는 곳에 왔거든요. 네, 여기도 괜찮은 곳이더라.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새로 생긴 곳인데 네, 한번 둘러보러 가봅시다. 와, 저기 꽃도 있고 와, 너무 좋은데 연못도 쫙 있고 야, 저기 물 쫙 네. 너무 예쁘네. 너무 예쁜데? 저 오름도 없어요. 오름 쫙 펼쳐져 있어요. 맛 좋다. 어디 갔다 왔어요? 저기서 휴지 줬어요? 아, 물론 저 체육관 백인 안 갔다 왔네. 체육관 저 휴지 훈놈 해놨어. 다 사다 놨다 주게. 아, 고맙네. 휴지도 갖다 줘. 체육관에서 무슨 운동했어요? 응, 운동원에 갔다. 아니, 아니 우동이랑 김치랑 너무 맛있네. 밥 먹고 오후에 갔어요? 응, 밥 먹으나. 저 체육관. 거기서 엄마는 뭐 무슨 운동 했어요? 아, 물론 또 기자 주가 뭐였어? 프로그램 알고 있는 거. 아니, 체육관 가서 뭐 했냐고요? 체육관 가 저 그 음식어 저 탁구 치는 거. 그 치는 거 배웠지만 그건 할 줄 모르나. 우리 같은 사람은 아이 어떤 거라. 이거 받쳐서 드세요. 밥에 또 밥그릇에. 뭐 치는 사람은 아단에 저 구경하고 저 조그맣은 공들 갖다 두고. 엄마도 쳐야지. 그래도 칠지 몰라. 그냥 딱 그냥. 안 맞지 못한 사람 잠시가 배드민턴가 좋아서 배드민턴이라 엄마 치래.
그 전에 뭐 엄마가 나왔던 거 아니야? 애 바치라니까요 엄마. 못 먹는 게 아니고. 파쳐서 드세요.